예, 부동산 꿀팁의 김소장입니다. 오늘은 그 첩첩산 중에 멋진 그 땅이 하나 나와서 현장에 왔습니다. 매매 금액도 뭐 괜찮고 뭐 어쨌든 뭐 오셔가지고 이제 앞자락에 축대 공사 쌓고 뭐 이래 할 공사는 좀 할 게 좀 있는데요. 아무튼간에 좀 저렴하게 나왔고 대구서 가깝기 때문에 요는 그 산골짜기에 있는 땅 뭐 괜찮다 싶어서 지금 현장에 왔는데요. 아무튼간에 그 일단 저 들은 영상부터 먼저 보고 제가 현장 방송 시작할까 합니다. 오늘 땅은 요 땅입니다. 그리고 요 동해안이 있고요. 자, 우선 드론 영상부터 먼저 보고 현장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예, 현장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사기를 타고 쭉 이래 올라왔습니다. 완전 첩첩산 중입니다. 저 앞에 보이는 데가 지금 저 대구 대덕산 앞산이 싶습니다. 대구서 가까우니까, 대구서 가까우면서도 완전 산골짜기에 있는 땅이기 때문에 접근성이 좀 좋습니다. 그리고 본 땅은 오늘 이 코너 자리 이 땅인데요. 저거 이제 동해강이잖아요. 이 코너 자리 이 땅인데, 그, 축대 공사는 뭐 여기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나중에 이제 땅을 좀 이쁘게 가꾸려면은 축대공사를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래 싶습니다. 자, 경계는 이 주변에 이제 또 올라가는 또 마을길인데요. 경계는 뭐 한 2주면 안 되겠네 이래 싶습니다. 뭐 정확한 거는 뭐 청량을 해봐야 된게 여기까지 싶다. 요 용암면 여기가 경북 성주군 용암면 계상리입니다. 완전 첩첩산중. 아, 요 인기 많아요 이 동네가. 인기 많고. 자, 부지 면적이 519평이고요. 여기 지역이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그 건폐율 40에 용적률 100 나오는데요. 향후 한 200평 정도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200평 정도. 그리고 지목이 전이에요. 전이고. 다랭이 수는 한 두 다랭이 정도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두 다랭이. 두 다랭이고. 매매 금액은 금매입니다. 9,300만 원에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럼 평당 한 17,18만 돈 치나? 그 정도밖에 안 치니까 한번 여 땅 요거 유심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동네 인기 많습니다. 여 뷰가 좋다. 자, 일단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 밑에는 보면은 이제 국어공사가 다 돼 있기 때문에 나중에 건물 지면은 여기 이제 오수관 이런 걸 이쪽으로 빼면 됩니다. 하수관, 오수관 일로 빼면 되고 저 동해강이기 때문에 상수도 뭐 땡기는 데는 큰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마을 강이 상수도겠죠. 광역 상수는 아직 안 돌았나? 돌았나 모르겠다. 상수도 땡기는 데는 큰 무리가 없어 보이고 앞자락에 이제 축대공사는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올라가 볼게요. 그 이제 앞에도 이 도로가 물리고 저 뒤에도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가 양쪽으로 다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땅 좌향은 남서향입니다. 남서향. 아, 고구마 심어놨네. 고구마 심은 이 땅입니다. 집자리는 조조족이 이제 집지마 되겠다. 자, 들어가 볼게요. 고구마 들깨 심어놨네. 고구마 들깨 심어놨습니다. 아따, 평수가 500평이 되다 보니 넓기는 넓다. 뷰가 저 앞에 저거는 저기입니다. 저 뭐고 이동통신 있죠. SK 뭐 LG 뭐 KT 그 이동통신 그 저기입니다. 다랑이 수가 믿게 된다요. 한 개, 두 개, 세 개, 한 세 다랑이 되는 거다. 요것도 깁니다. 팥 심어놨네. 팥. 아이구야, 팥이 열리있다. 여기서 이게 팥입니다. 팥. 팥. 팥죽 기를 때 하는 팥입니다. 이게 이 팥 맞지? 팥 맞아요. 팥. 저기 방구돌도 여러 있고. 자, 요거 뷰가 좋은데 전부터 이니 가리네. 파이다. 그게 동네를 관망할 수 있는 그런 곳이라 보면 돼요. 지대가 높아요. 여기가 집자리는 내가 보니 요 자리가 제일 낫겠다. 요 지금 파시면 한 땅 있죠. 여기다가 뒤에 축대공사 좀 싸고 해가지고 집자리는 요거가 좋겠다. 뷰가 아주 좋네 보니까. 아따, 경사도가 저 범면이 좀 있어서 실평수는 좀 적게 사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산골짜기에 있는 땅들은 대부분 이래요. 여기 저 유실수다. 요거 저 나무하고 저거 밤나무. 밤나무하고 뭐 이런 거 심겨져 있습니다. 땅 안에. 자두가 지금 자두도 있는 거고. 자, 저 위에 따랑이 한번 가볼게요. 아, 오늘 덥다.
땅 안에 엄나무, 가죽나무, 뭐 감나무 이런 것이 뭐 저 있네. 여기 보이시죠? 여기 감나무고 저 뒤에 가죽나무고 그러네. 아이고 덥다. 가죽나무 심어져 있고 가죽 저 앞에 저 가죽입니다 이거. 자 이때까지 이까지입니다 땅이. 자 여기도 도로가 물려 있습니다. 아 여기도 파다고 감자하고 심어놨네. 이 땅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땅이 경사도가 좀 있어요. 그래서 실평수는 좀 적다 보면 돼요. 아이고 덥다. 그 요 땅도 맞고 저 땅도 맞습니다. 요 위에 보니까 이제 감나무하고 감나무 좀 대추나무 유지수가 많이 심겨져 있습니다. 감나무 사가 있고. 자 이끄지 가가 조금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에따 뷰 좋다. 뭐 집을 앉으려고 하면 앞에 축대공사 해가 여기도 앉혀도 뭐 상관은 없겠는데 공사 금액이 많이 들어가겠다. 여기 오면 뷰 좋다. 에따 요 이제 뒤쪽에 이제 산이고 울창 빽빽 소나무도 있고 그러네요. 여기 이제 마을을 지켜주는 소나무네. 여기로 내려간 길도 있습니다. 아이고 아따 솔향기가 좋다. 아이고 좋다. 뽕나무도 있고 이 땅도 맞습니다. 지금 저 앞에 보이잖아요 감나무하고 이 땅도 맞아요. 감나무 대추 요거는 이제 우리 토종 다래나무다. 다래 이게 이제 봄에 이 순 따면은 다래 순카죠. 이게 다래나무입니다. 이 다래 토종 다래입니다. 열리진 않았네. 봄에 그 이제 잎사고 따가지고 나물 해 먹으면 억수 맛있습니다. 이거 가죽나무 있고 감나무 요거는 뭐고 요거는 그 저 가시오가피 가시오가피구나. 요거는 이제 고사리 있고 가죽 밤나무. 뷰가 좋다. 완전 산골이라서 청정지역입니다. 인근에 이제 축사도 없고 하니까 우선은 뭐 컨테이너 갖다 놓고 뭐 지내시다가 나중에 뭐 집을 뭐 멋진 집을 한 짓든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뷰가 좋다. 어따 자, 이 다랭이수가 지금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뭐 네 다랑이 되면 네 다랑이 되겠다. 가죽이 요 많다. 요거 이제 가죽나무 제일 가죽이 아니고 이거 뭐고 이 가죽이네. 가죽나무 굵직하네. 다래 요 다래수입니다. 다래 다래. 자 이렇게 해서 현장을 다 봤어요. 자 나가볼게요. 자 오늘 매물 경북 성주군 용암면 계상리 뭐 나는 자연이다 이렇게 하기는 좀 그렇고 청정지역이다 보니까 산골에 오셔가지고 산골살이 하기에는 안성맞춤의 땅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금액도 약간은 뭐 조정이 되니까 하여튼 사장님께서 9300을 받아달라고 그러는데 조금만 조정해서 정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앞에 축대공사도 해야 되고 이쪽에도 축대공사 좀 해야 되고 하니까 축대공사비가 만만치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액은 저렴하게 해놨는데요 좀 더 가격을 수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그 현장 방송은 마치고 또 사무실 가서 제가 위성지도 하고 또 토지 이용계획 확인하고 있는 거 이것저것 또 보면서 설명을 하고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유지수가 굉장히 많이 심어져 있네. 고구마도 잘 자라고 있고. 자 대구서 가까운 산골살이 할 뿐 땅 좋다. 자 요 바로 동해강이고 나중에 이제 요 오시면은 저 요새는 코로나 때문에 지금 동해관이 폐쇄되어 있는데요 나중에 여기 오시면 할매 할배를 모시고 또 오손도손 이렇게 정 나누면서 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매물
괜찮으니까 한번 보세요. 금액은 제가 조정을 좀 해야 되겠다. 이거 저 앞에 축대공사 이거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강도로 싸면은 돈이 저렴한데 굴림도로 싸야 꼬대가 날 것 같습니다. 그래 앞에 축대공사하고 뒤에 축대공사하고 이렇습니다. 그래 저 위에까지 공사하려고 하면 만만치가 않겠다. 그래서 땅이 크면은 예를 들어서 뭐 반턴 딱 분할해 가지고 이쪽편에 내하고 저쪽편에 또 팔고 그래도 되고 그렇습니다. 자 마을 입지에 있는 땅이라서 난 간섭도 받지 않고 하니까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현장 방송 마치고 사무실 가서 또 방송하도록 할게요. 자 계속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사무실 와서 카카오맵 다음 지도 위성 지도를 열었습니다. 오늘 매물 좌향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오늘 매물 좌향이 보시면은 자 여기 남향, 동향, 북향, 서향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오늘 우리 땅은 7시, 6시 방향으로 조금 틀었어요. 이렇게 틀었기 때문에 향후 집을 지면은 남서향으로 건물을 지으시면은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서향으로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앞자락에 지금 보면은 이렇게 이제 보면 이쪽으로 이제 축대공사를 좀 쌓아야 될 것 같고요. 이쪽으로 축대공사 좀 쌓고 그리고 요 뒤쪽으로 이게 지금 도로 포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뒤쪽으로 이렇게 포장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도 도로가 있고 앞에도 이렇게 도로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을 인근에 있기 때문에 상수도 설치하는 건 큰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아마 간이 광역 상수도는 아직까지 마을까지는 안 도왔는 것 같고 마을 간이 상수도로 식수를 이용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대구서 가깝습니다. 여기가 대구서 가까우니까 자 좀 높게 한번 잡아 볼게요. 자 대구서 오시면은 요가 이제 어디야 보자. 대구서 오시면은 잠시만요. 자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자 대구서 오시면은 어디로 오냐면은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대구서 오시면 여기 성수계대잖아요. 여기가 성수계대거든요. 쭉 다사에서 쭉 타 올라와요. 와가지고 광영산거리에서 좌회전해가 쭉 올라오면은 여기가 이제 용암 면소재지거든요. 남성주 IC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서 쭉 타고 와가지고 계상리 마을로 쭉 골짜고 쭉 타고 올라와가지고 여기 현장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대구서 오면은 성수계대 기준 약 35분 정도 소요된다 보면 되겠습니다. 약 35분 정도 소요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마을로 오는데 길이 꼬물랑해요. 그래서 여성 운전자 분들이 운전해가 올 때는 좀 조심해야 돼. 그리고 이 오늘 보니까 요 밑에 보면 이 저수지가 한 게 있죠. 여기까지 지금 2차선이 이렇게 2차선 공사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도로가 이제 넓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2차선 도로고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타고 쭉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제 산길이다 보니까 꼬불랑해요. 여기 보면은 여기 쭉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쭉 타고 올라와가지고 바로 산길 타고 쭉 올라옵니다. 올라와가지고 바로 현장까지 도착할 수 있습니다. 자 접근성은 좀 떨어집니다. 그렇지만은 여기는 해발이 높고 산세가 좋기 때문에 청정지역입니다. 인근에 뭐 축사 같은 거 이런 건 없습니다. 축사는 안 보이네요. 지금 축사 같은 거 없기 때문에 공기가 아주 맑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토지 이용 계획 넘어갈게요. 짜잔. 자 오늘 매물 경북 성주군 용암면 계상리 658번지입니다. 658번지고 그러고 지목이 전이고 면적은 1716제곱미터입니다.
약 519평에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획관리지역 건폐율 42 용적률 100% 나오는 곳인데요. 약 200여평 정도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가축사육 제한지역입니다. 뭐 짐승은 뭡니다 이 말입니다. 소, 뭐, 개, 닭 이런 거에. 근데 이제 집을 짓고 나서 뭐 한두 마리 정도 가축으로 키우는 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소는 조금 키우면 안 되겠죠. 그죠? 소는 안 되겠고. 자, 지적도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경북 성주군 용안면 계산리 658번지. 자, 땅 모양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고. 그러고 이제 앞자락에 여기에 축대공사를 조금 해야 돼요. 요 축대공사 쌓고, 요 뒤쪽에 또 축대공사를 조금 쌓아야지 집터가 나오겠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고. 자, 지적 편집도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주위에 그 지적 경계 요렇게 생겼습니다. 한 번 더 복스. 자, 남, 동, 서, 북 있죠. 그러니까 남서향으로 건물을 지시면 되겠다 이래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고 이 부분에 축대공사를 좀 쌓아야 된다. 이쪽으로 축대공사를 좀 쌓아야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축대공사를 좀 쌓아야지 땅이 뽀대가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오늘 용안면 계산리 땅 소개를 또 마치도록 하고요. 또 우리 부동산 꿀팁 또 좋은 매물 또 섭외해서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사무실에서 김소장이었고요. 다음 또 좋은 매물 좋은 매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자,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된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돈을 못 받아서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